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와 저는 사석에서는 호영 호재하는 사이고,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제가 간사를 할 때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께서 사실상의 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좀 서로가 충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신문 헤드라인이 더불어한국당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또 케미를 맞췄었고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수석하실 때는 제가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교류도 있었고 방송에도 자주 만나서 서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참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박홍건 원내대표께서 선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는 참 젊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님들로부터 선출된 그 의미는 민주당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고, 그 점에 있어서 더더욱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선인께서는 선거대책본부에 약자와의 도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앞으로 정부에서 보호하겠다라는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똑같은 위원회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함께 여야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 취임 일성이 소통과 경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 또 원내대표 단 인선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꼭 한번 식사 자리를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뜻을 우리 신임 원내대표께 잘 전달하고, 예, 지금 말씀을 나누고 나왔습니다. 예. 거대 야당이 될 상황이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 같은 거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 좀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이에요. 네, 저희도 걱정인데 제가 우리 박홍건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의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이 있다면 인수위 차원에서라도 대표께 자주 의논드리고 또 그 해안을 저희들이 좀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그때 추경 그때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을 혼자서 본회의에 앉아서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어요. 예,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 하실 때 저 혼자서 일어나서 박수 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첫 집권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정 설명드리고 또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된 바를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을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해 주시되 첫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